근데 낯선 사람만 있으면 눈치를 보니까 애가 적응을 못해. 혜리야, 뭐가 그렇게 무서워? 응? 가도 낯선 사람이 손님이 오잖아요. 뭐 꽁지야 나사를 지집으로 와라락 들어가 버려. 그러면 지는 그게 항시 그 불안 속에 사는 거라. 혜리야 나가자, 시하러 가자. 이제 가자. 혜리 이리 와. 괜찮아 빨리. 저희가 나가야지 나오나요? 예, 지켜주셔야 돼. 나가자 빨리. 엄마랑 가자 이제. 요 안에다가는 소변 대변을 절대 안 봐, 자기 집 앞에서.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한 번 싸본 적이 없어요. 이거 봐봐. 얘가 이렇대. 긴장.
친해진 지 얼마 안 됐어. 이발이라도 해서 오잖아. 모르는 사람인 줄 알고 도망가 버려.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 저거는 방법이 없대. 학대받아서 그렇다더라고. 백인 백다 사람들이. 그냥 어렸을 때 뺏싹 말랐더라니까. 꼬챙이 뱉기. 보통 저기에 숨어 있어요? 예, 그래도 이제 평상시 여기서 살다시피 합니다. 말은 가슴이 두근두근하다 할까? 이제 겁을 먹는 게 겁을. 사실 이런 공포를 느끼는 게 확인을 하고 무서운 거 아니네? 하고 다시 괜찮아져야 되는데 괜찮아지지가 않잖아요. 그럼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머리에서 신경 전달물질이 나와야 되거든요. 부족한 것 같아요. 행동학적인 병이라고 질병, 병이라고 불러요. 그런 것들이 부족하게 되면 애들이 불안감이 되게 높아지고 불안이 높아지게 되면 이제 공포까지도 오게 되는 거거든요. 강아지들은 눈으로도 판단하지만 향기로도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로마로도 이제 얘네들이 안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7개월 넘어도 손에 줘도 받아먹을까 말까 하는데 아 오늘 처음 오셔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받아먹어. 엄마 웬일이야? 엄마 살다가 별로야. 많이 편해졌어요. 병원은 병 아픈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치료를 하면서 그냥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하루아침에 절대 되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걸어 나오면 이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곤차 지나다 피디님. 아휴 곤차 지나다. 아휴 웬일이니. 개는 개같이 살아야 된다고 겁먹지 말고 참 활발하게 살았으면
그런 마음 바람뿐입니다. 꽃 매갖고 저기 공원 산책도 가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바람도 쐬고 이제 그런 것도 하고 싶은데 진짜 그 마음이 설레네요. 지금도 생각하고.